다음 경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성적이 가장 좋았던 두 선수. 그렇죠. 찬비 그리고 버나파이터. 이게 네. 두 선수 다 이게 마지막 경기고 네. 동점이에요. 아, 두 선수가 동점인가요? 동점이죠. 여기서 이기면 1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게임 수가 한 판 줄어듭니다. 네. 그 굉장히 어드밴티지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위가 돼서 3위를 만나고 1위랑 도전을 하느냐, 1위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한 판만 딱 이겨 가느냐.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1위면은 네. 한 경기 더 뒤에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으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선수 모두 캐릭은 고정이죠. 그렇죠.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매치업이 성사가 됐는지 네. 저희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류 그리고 달심.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매치업이네요. 자, 장풍을 뭐 마냥 많이 쓸 수 있는 매치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달심이 뭐 기본기 막 뻥뻥 뻗을 수 있는 매치업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요 매치업을 반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류한테는 좀 미안한데. 그쵸? 예. 그래도 뭐 류 정도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EX 장풍이 워낙 뭐 좋기도 하고 뭐 트리거 장풍도 다운이 되니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여하에 따라서 네. 해볼만한 구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발 장풍. 와, 드릴킥 10만으로 받아요. 자, 준비가 네. 돼 있습니다. 와, 야, 이거 백테포 예상하고 대쉬 한번 더 밀고 앞잡기 중간이냐 아니냐 하단 내려주고 드리킥 많이 아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어느새 지금 네. 리드 다 끌고 왔거든요. 오, 뒤에, 오, 아, 뒤에 근데 일곱 대 맞았어요 장풍. 이렇게 해자로 맞을 수 네. 있나요? 아, 올라 중단. 이렇게 애매하니까 네. 승용 쳐주고. 아, 네. 이거는 어심이. 이거는 리버설을 막 없으면 오 장풍. 와, 피하고 체력이 너무 없으면 피하고 오 올라갔다가 피하고. 나 다시 네. 텔레포트 때문에 확장되기 어려워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가득하려네. 중단. 야, 대단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타이밍이긴 했어요. 네. 올라 중단 막은 것도 참 대단했는데. 그렇죠. 중발 중발 중발. 안 흔들려요 지금. 예, 선배인데. 예. 그냥 천천히 끌고 나갑니다. 네. 요가 파이어 요가 파이어. 야, 디테일. 야, 정말 대단하네요. 시만으로 받고 남은 판정을 승 네. 방승용으로 시만으로 받고 판정 남아 있는 걸 때린 거죠. 그렇죠. 네. 오, 이것도 알고 있었고. 네. 오, 끊어줬어요. 이거 잡기 너무 예, 그?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이거 맞아요. 이건 맞죠. 자, 여기서 네. 던지고. 오, 예. 아, 근데 회색 데미지가 지금 회색 데미지 너무 그쵸. 쌓여있어서 이거 때리고 싶긴 한데 네. 때리고 싶긴 한데. 요가 프레임 마이너스니까 뒤로 가고 마무리되죠. 마무리되면서 1대1 맞춰줍니다. 라운드 스코어. 번아웃 공격력 보세요. 오늘 다 태워 죽일 네. 기세예요. 고정발. 오, 카운터로 들어갔어요. 와, 반응. 아. 요가 플로트 반응. 기가 막혔고. 자, 잘 참고 있어요. 그래도 참비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이렇게 참을 수 있나요 사람이? 던지고 트리거는 이미 찼는데 키는 것까지가 좀 어렵거든요. 류가 굳이 이득을 가지고 켜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키나요? 와, 또 대시예요. 리바타 밀고. 밀고? 아, 오, 카운터예요. 이거 콤보 세게. 아, 미스. 미스. 대공 잘 쳐주고. 뭐 이제 달심들 대공은 거의 오토. 올라중간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중간 한번 찬스는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요. 그쵸. 났는데 깔고.
오 이번에 구석이에요. 이거 나올 수 있나요? 있나요? 잡기 잡고 예스. 오 다시 올라가 있고. 아 매직 점프 콤보 완벽합니다. 강펀이 나오는 와중에 점프가 나와버렸습니다. 거기서 네. 사실 거의 걸고 뛴 거거든요. 네. 뭐 대공을 만약에 아까처럼 강펀으로 맞았으면은 그렇죠. 카운터 나면서 끝날 수도 있었던 건데 와 대단합니다. 거기서 강펀이 나오는 와중에 점프 1점 먼저 가져가는 건 챔비 선수. 자 네. 처음 견제는 네. 확실히 달심이 좀 유리하긴 해요. 네 앉아충 근데 점프 타이밍 진짜 매섭네요. 이번엔 약발로 네. 기본기도 잘 속여가면서 뛰고 이건 딜캐죠. 네. 오 구석은 네. 잘 나왔는데 슬라이딩 깔고 와 제대로 못 갈았어요. 아 약습용 아우 저 트리거 켜야죠. 리버서 밀고 트리거 5타짜리입니다. 5타짜리 와요 여기서. 아 이거 이번에 콤보 게이지 아껴주는 번아웃. 이거 반대편 벽까지 장풍 잘 가드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공격적으로 갑니다. 번아웃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잡고 잡기. 오 이번에 풀었어요. 약간 늦게 잡았는데 그것마저도 풀고 번아웃 중펀 중펀 이거 예수. 가나요 번아웃? 이걸 가나요? 아, 와 여기서 슬라이딩 기어 이걸 가가지고 네. 마무리를 지어놓네요. 사실 요가 오케이 그러니까 올라 중단으로 마무리하기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단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잡고 근데 주고 네. 아 이번에 다시 한번 심한 승용 나와버립니다. 방금도 자, 심한을 했던 것 같은데 세이더분 네. 아 약발을 띄웠는데 네. 아 트리거 켜죠. 가드가 됐으니까 와 이번에 강펀 강펀 와 내밀 거 알고 다시 한번 올라 중단 찬스는 있죠. 아 일단 설치 튕기고 튕기고 넘어가고 이거 플레임에서 네. 정신 없죠. 정신 없죠. 와 전데 저거 안 내밀면 본인이 세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나갑니다. 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네. 잡기 하나 설치하고 하나만 걸리면 되거든요. 심한 걸리면 가요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같이 맞았고 맞았어요. 약간 잘못된 대공이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요가 오케이 한 건데 하필 또 그때 점프 있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또 하필 또 같이 맞았어요. 네. 이때 1까지 왔습니다. 이거 1위 결정전이기 때문에 서로 포기할 순 없거든요, 이게. 저. 던지고. 오, 장풍. 장풍. 아, 들어갔어요. 또 매직 점프예요. 부상 가져가고. 네. 잘 비볐습니다. 와 이것도 EX가 유일한 희망인데 류가 가진 희망이 이건데 안 맞았고 류가 오케이 그쵸. 와 이게 세게 때립니다. 이제 백대포 강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파이터 선수가 네. 여기 약간 모호한 상황 여기서도 그냥 템포 놓치지 않고 일단 공격을 들어가요. 굉장히 좋고 이게 잘 먹히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기다리다가 지금 매직 점프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내가 수비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퍼니쉬 잘 때려줬고 챔비는 네. 조금 더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죠. 원거리 점프에서 번아웃이 한두 번 낚아버리면은 게임이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준발 오 드리킥 자 서로 네 번아웃도 지금 아 지금도 세게 들어가진 않고 아 백텔포 이 다음에 리버설로 밉니다. 이렇게 되면 류 트리거가 좀 많이 늦게 와요. 그쵸 네. 리버설을 쓰는 게 저 좋다는 판단이죠. 네. 잡고 한 번 더 와 한 번 더 잡았고 거의 다 왔지만 네. 게이지 쓰기는 좀 싫을 네. 거예요. 달심 트리거는 맞아주는 것도 꽤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심한 실패였고
그렇죠. 예뻐요? 어차피 가뎀사도 있어서 차라리 이거는 번아웃 선수가 계속 쓴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다음 라운드를 생각을 해보면 이기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근데 남은 시간이 이거 달심이 그렇죠. 달심이 역전하기엔 시간도 별로 없고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렇죠. 뭐 하나 써주는 거 자체는 뭐 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대공 아직 안 나왔고 중발 게이지 3개 들고 마지막 라운드 온 챔비. 네. 물론 류는 쉽게 가지 못합니다. 뭐 EX 장풍으로 다운 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잘 하긴 했어요. 네. 중발 백태포 거리 벌려주고 자 중발이 잘 들어가고 네. 그거 내밀면 안 되죠? 그렇죠. 백태포 이번에 그렇죠. 그렇죠. EX 유일한 희망 잘 도망갔어요. 네. 아 이거 다 던졌어요. 이제는 CA도 없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한 번 더 EX로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트리거 각을 봐야 하는 건데 글쎄요. 어렵습니다. 같이 받고 대공 제쳐주고 오히려 번아웃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죠? 트리거 트리거 차주고 네. 와 이거 번아웃. 여기서 심한 스마트예요. 자 밀어주고 잘 밀었고 아까 네. 아 많이 기울었어요. 많이 기울었어요. 이거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백점프 올라중단으로 번아웃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리그전 1위 결정이 되었고요. 그렇죠. 자 요가 OK로다가 네. 뭐 심플하지만 네. 가장 좋은 마무리이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서 뭐 네. 서 있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 번아웃 선수의 경기를 좀 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가 예? 마지막에 이제 정말 딱 끝에서 끝까지 왔을 때 정말 그 클래식한 단심이었잖아요. 그쵸? 절대 안 가고 거리 딱 조절하고 장풍 나올 때만 중발로 딱딱딱 끊어주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좀 굉장히 좀 인상깊네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저는 항상 공격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요. 예, 마지막에는 정말 클래식한 단심을 보여주면서 리그전 1위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네.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사실 리그전 1위가 예?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리그전에서 뭐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